네, 안녕하세요. 형만 믿어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또 1부를 보셨는데 그 유튜브가 좀 뭐 에러가 있었나 봐요. 계속 안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저녁에 이거를 그 올리고 이제 다시 또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좀 늦게 올라가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973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아레나 3 굉장히 무시무시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자, 이제 10 엘릭서가 되면 창 고블린 가르기로 이제 간을 좀 봐야죠. 먼저 낼 거면 가르기를 하세요. 특히 삼총사 같은 경우에 파이어볼을 맞으면 죽기 때문에 가르기를 할 때 굉장히 좀 효율적이고요. 자, 일단 상대방 킹스타는 5. 자, 간 보고 있는데 상대가 안 내요. 해골병사는 오른쪽이 되면 오른쪽이 되고 가르기가 안 돼요. 자, 일단 상대 왔는데 어그로는 끌었고요. 자이언트 해골. 이거 자이언트 해골 어그로까지 괜찮은데 창고블린 좀 맞았거든요. 게다가 머스킷병이 빠졌기 때문에 베이비 드래곤의 존재를 알았고 자이언트로 좀 어그로를 끄는 거죠. 어쩔 수가 없었죠. 아, 이거는 조금 안 좋네요. 그니까 자이언트 어그로 끌었을 때 베이비 드래곤이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어그로가 캔슬이 되면서 이제 좀 많이 안 좋게 되는 상황이고 상대가 굉장히 좀 잘 공격하고 있어요. 역으로 계속 그 역공을 좀 퍼붓는다라는 게 보이지만 저도 계속해서 역공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근데 피해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 야, 해골 군대까지 완벽하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부터 이제 머스킷병은 좀 아껴줘야 되겠죠. 왜냐? 아까 베이비 드래곤 봤으니까. 자, 상대방 다시 발키리의 효율적인 미니언 꺼내주면서 또 역공 치고 계속해서 역공 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대가 베이비 드래곤을 먼저 친 거는 제가 역공을 칠 수 있는 찬스가 됐죠. 이러면 이제 좀 쉽게 받아칠 수 있다. 이득을 조금 받는데 사실 이 정도 이득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면 처음에 아까 자이언트 한번 소환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엘릭서가 많이 좀 차이가 났어요. 자, 이거 해골로 좀 어그로 끌어야 되는데 어허! 해골 어그로 실패! 어허! 야, 이거 큰데? 야, 이거 자이언트 붙어갖고 이거 커요. 어허! 야, 여기서 당황하는 것 같은데 무리해서 좀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자, 당황한 엔젤 무리해서 공격 들어갔는데 일단 잘 통하고 있어요. 네, 뭐 발킨 뒤에 있는 거 잘라주고 있고 미니테카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미니테카! 아, 베이비 드래곤한테 정리당하면서. 자, 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가고 있고 무리하게 힘으로 턱값 밀었습니다. 턱값 밀었고요.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좀 당황했던 것 같죠? 여러분들 딱 봐도 이게 딱 보입니다. 이게. 당한 거면 당한 거 보이고. 자, 발키리 어그로 좋았어요. 이쪽으로 살짝 해주면서요. 자, 머스킷병도 정리하면서 우측으로 갈 수 있게끔 깔끔했습니다. 자, 미니 페카를 이제 자이언트 밀어야죠. 이제 이렇게 서든데스 들어왔을 때는 킹스 타워보다는 오른쪽 타워 하나 놓여주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미니언하고 제가 머스킷병 놓는 위치가 계속해서 정리하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였고. 자, 자이언트 바로 소환하면서 오른쪽 타워 박스 알림. 치열했어요. 굉장히 치열했어요. 자, 1003점. 자, 자칫하면 질 수도 있었어요. 어그로가 실패하면서 자칫하면 질 수도 있었는데 잘 뭐 마무리를 좀 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아레나 3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탱커 라인 그리고 자이언트가 빨리 가야 되는데 미니페카로 약간 밀어주는 플레이, 뒤쪽에서 머스킷병으로 프리디라는 플레이. 와, 상대가 뭐 엄청나게 많이 꺼냈어요. 예. 자, 파이어볼이 조금 아쉽네요. 예, 조금 아쉽네요. 그다음에 미니페카로 좀 방어하는 플레이였고 아처까지 다 정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뭐 어쨌든 잘 막았습니다. 자, 상대방 킹스타워는 6.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강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카운터를 쳐야 된다. 방어하면서. 머스킷도 굉장히 좋고요. 머스킷과 베이비 드래곤 1대1 뜨면 머스킷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카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킷 병이 대활약하는 모습. 아 근데 이 자이언트, 아 자이언트 안 좋아요. 자이언트 안 좋아요. 지금 둘러싸여 있거든요. 예. 뒤에 해골병사가 힘을 내보지만 그냥 둘러싸여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해골 군대를 솔직히 예상 못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아처는 딜을 좀 맞아줘야죠. 근데 좀 생각을 못했던 건 네 방이나 때려야 돼. 상대가 7렙이야. 그러니까 저는 한 두 방, 세 방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네 방 때려야 되는 거는 조금 뼈 아프죠. 다시 못 가게 한번 막아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어그로는 조금 더 뒤에서 해도 돼요. 자, 이 머스킷 병도 좀 아쉬워요. 자, 이거는 막아야 돼요. 아까 이제 7렙 아처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되고. 그니까 뭐가 아쉽냐면 방금 발키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멀리서 해도 됐던 게 뭐 감정 같은 거에 이제 그가 없기 때문에 어그로가 금방 통하거든요. 저 아레나에서는. 대체 막을 게 없어서 자이언트로 어그로 한번 끌어주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창고블린. 창고블린 빠바방 빠바방 좋습니다. 자이언트 어그로 잘 끌어줬다. 이렇게 막을 게 없을 때는 자이언트 어그로까지 끌어주면서 공격을 가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해골군대가 상대가 해골군대를 굉장히 잘 쓰네요. 사실 이제 제가 해골군대를 잘 못 막는 게 잘 본 적이 없어요. 해골군대 좀 아쉽죠. 자 일단은 상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창고블린과 해골병사로 좀 어그로를 끌어줘야겠죠. 자 머스킨병까지 꺼내주면서 자 여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뒤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가 해골 군대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발키리로 제압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마녀 타이팅이 있기 때문에 미니언을 때릴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우 자 이 자 해골 군대가 없어요. 자이언트를 효과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정리할 게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머스킷병 하나 살았고 발키리 있는데 여기서 해골 군대 나오면 안 되죠. 어우 근데 진짜 나왔어요. 지금 방금 상대가 잘못한 게 뭐냐면 패턴을 완전 똑같이 했어요. 근데 발키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망하는 지름길인데 자 이렇게 된다면 자이언트 살아나면서 뒤쪽 라인에 미니언과 머스킷병 프리딜 이러면은 이제 터 나가죠. 자, 상대방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파이어볼까지 깔끔했다. 자 두 번째 경기 1033점 깔끔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세 번째 경기 보시죠. 굉장히 스피디하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한 거의 20분가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길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짧게 느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 영상에 집중을 하셨다는 얘기죠. 자 처음에는 가르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먼저 발키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스킷병으로 가겠다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가르기를 하죠. 왼쪽도 좀 가늘보겠다 이 얘긴데 이제 머스킷병 어그로를 발키리로 잘 끌어냈고 상대가 미니패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를 올 때 미니언으로 좀 잡아먹으면서 상대가 뭐가 있는지 봐야죠. 미니언 잘 냈고요. 일단 처음에는 상대가 무슨 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베이비 드래곤의 카운터는 뭐다? 머스킷병이다. 어차피 자이언트 소환해도 괜찮기 때문에 자 일단 머스킷병 하나 소환해주고요. 지금 상대가 그 바바리안이 있기 때문에 어그로 끌어주려고 창고블린을 일부 소환했고요. 해골병사 하나 소환해도 될 것 같은데 발키리로 가네요. 발키리가 좀 더 좋아 보이네요. 잘 소환했고요. 바바리안 잘 막았는데 상대 레벨이 너무 높아. 바바리안 레벨 8입니다. 이렇게 레벨이 높을 때는 아 지금 여기서 미니패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좀 아프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상대 레벨을 너무 무시했어. 이거는 왼쪽에다가 해골 어그로 끌어놓고 그 다음에 그 미니패카 했어야 돼. 어 뭐야 오케이 거의 세레모니죠. 예. 그런데 이래도 질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 다음 이거 거의 로켓 세레머니거든요.
사실 이제 저 바바리안들의 대포로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포가 없죠. 파이어볼을 했는데 바바리안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미니패커 어그로 끌었고, 자 다시 한번 이거 집념으로 투 머스킷 가보지만 레전드탑, 레전드탑은 금방 없어질 거고 앞에 탱라인이 없습니다. 뒤에 발키리 넣어보지만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해골 군대는 금방 정리가 됐고요. 자 된다면 로켓 날라면 지겠네요. 자 그래서 항상 레벨이 높은 상대랑 싸울 때는 방심하면 안 된다. 한 번 더 어그를 끌고 카운터를 쓰더라도 한 번 더 어그를 끌어주고, 이게 뭐가 방심한 거냐면 내가 단순하게 카운터를 냈다고 해서 이길 것이라고 자만했던 거죠. 내 선택도 팔레드 지금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이렇게 진 거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판을 지고 말았네요. 자 다시 1004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레나 4 가는 길 쉽지만은 않네요. 다시 한번 킹스타워 7레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레나 4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킹스타워 7레벨, 일반 8레벨 이런 거 이겨야 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기는 방법을, 뭐 이 판 질지 이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자, 미니페카. 자 이거는 정말 과감한,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미니페카 얻어 걸렸는데 정말 과감한 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선 안 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예, 상대 다 팔렙이고요. 자 미니페카 이거 창고블린에다가 발키리까지 써야 될 것 같아요. 해골병 사람 분도 어그로 발키리를 저쪽에서 써야겠죠. 고블린 쪽에다가 좋아요. 한번 돌아야 돼. 잘 돌았어요. 와 근데 고블린들이 너무 세가지고 돌지를 못해. 극혐이다. 방금은 솔직히 좀 극혐이었다. 와 미니언 녹아. 아, 자 일단은 머스킷병 카운터 미니패카 소환해주고 세네요. 이것도 소환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타워로 맞을 수가 있는데 소환해야 되는 게 상대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 맞죠? 피통? 와우. 자 이제 구블린도 해골병사로 어글 끌어야 되고요. 와 대박이 봐. 미쳤어. 570위까지 나왔어. 이걸 어떻게 이겨낼지 굉장히 궁금한데 질 수도 있어요. 아까도 졌잖아요. 자 일단은 미니페카 미니언 좋고요. 발키리로 한번 어그로 끄는 거죠. 상대가 덴지, 체력, 뭐라고 해야 되죠? 레벨이 높기 때문에 한 방에 안 죽기 때문에 이거 발키리 이거 터질 것 같은데? HP 한 300까지 내려갈 거거든요? 자 일단은 뭐 고블린까지 해골병사 소환해야 돼요. 거의 무슨 거의 무슨 디펜스 모드야. 디펜스 모드. 와우. 아 이거 내가 볼 때 틀릴 것 같은데 이거 이길 수 있나? 안 돼요. 이거 뚫려. 아 네 뚫렸죠. 자 이거 이기려면 뒤에서부터 몰아가야 돼. 30초 때부터 자이언트 소환해서 몰아가야 돼. 오 엘리트 소모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늦을 것 같은데 미니패카로 무조건 밀어야 되거든요. 애매한데? 그러니까 30초가 됐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시간이 애매해. 파이어볼 예측 좋고요. 뭐죠? 근데 뭐해? 주작? 오잉? 뭐야? 상대 뭐해? 튕겼나? 아 이걸 꼼숭이? 자 이렇게 해서 킹타워 높은 레벨 높은에 이기는 방법. 아 좋았어. 굉장히 잘했어.
바로 자 이제 이게 전 장면인데 이제 1034점이 됐죠. 바로 상대방 튕기게 하기. 아 좋았네요. 아 이걸 이기네. 자 이제 아레나 타워 아니 아레나 4가 얼마 머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꽁성도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게 2부의 마지막 판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어쨌든 지금 하는 전략이 똑같아요. 자이언트를 어그로 끌어주면서 뒤쪽에 이제 그 머스킷병으로 딜을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파이어볼을 이제 그 바바리안들한테 날리는데 카운터랍시고 날렸는데 별로 이렇게 세지가 않아요. 자 지금 이거는 미니언으로 이제 바바리안 최대한 잡아먹어야 되는데 상대가 지금 대처를 잘했죠? 이런 파이어볼까지 써야 되고요. 해골병사 해골병사 어그로 프린스어그로 프린스어그로 헤이 자이언트 어그로가 쏠려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은 잘 막았습니다. 파이어볼을 잘 썼죠. 일단 상대가 프린스가 있는 것도 알았고 미니언 패거리가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제가 미니언 패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파이어볼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파이어볼은 무조건 아껴야 돼요. 오! 자 이거 머스킷병 자 호그라이더 어떻게 막을까요? 미니언까지 하고 지금 투가 맞을 것 같은데 아 미니패커까지 빨리 성하는데 많이 뚫어내요. 이렇게 험난합니다. 여러분 아레나 4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아레나 4에 도착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이제 오늘 두 개 다 영상이 만약에 나가면은 그런데 3부에서 도착하거든요. 자 다시 어그로 좋았고요. 길이 반 어그로 된 거. 근데 이 판은 충분히 할만할 것 같아요. 아직 포기는 일러요. 하나가 터져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30초 때 딱 하면 가능하다. 이거는 하나 어그로 끌고 파이어볼 빨리 찾아야 되는데 파이어볼이 저기 있어가지고 안 되겠네요. 미니언으로 최대한 어그로 끄는데 이거 프린스 막을 수가 없어요. 망했죠? 호그라이더? 이 친구 아래에서 반에서 내려왔네? 이상하게 보니까. 오, 잠깐만요. 이 명치? 어허. 야, 이거 너무 박살났잖아. 아,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제가 원래 이제 다섯 개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늘 박살난 것만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다섯 개 보여드리는 걸로 하죠. 아마 이 판은 이기지 않을까요? 예. 그만큼 아레나 3이 만만치는 않다. 자 일단은 가르기 사운드가 아마 클 거예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화살 날라온 거 굉장히 안 좋죠. 정말 미스플레이입니다. 자 파이어볼 그래도 저 친구는 좀 할만하네요. 레벨이 생각보다 안 높아. 아까 막 8렙 7렙 이런 애들 극혐이었는데 이 친구는 양심적이네요. 3렙 4렙 막 이러죠. 솔직히 5렙 6렙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7 8렙은 좀 아니야. 빡세. 7 8렙은 진짜 확실히 빡세요. 어휴 파이어볼 잘 썼죠 상대도. 자이언트는 미니 페카로 좀 막아줘야 되는데 미니 페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막아주는 거고 이제 미니 페카 저 머스킷 잘라주겠죠. 자 그래서 카운터 치면서 들어가는데 상대 바바리안 6렙 그래 6렙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6렙은 그럴 수 있다. 7, 8렙의 극혐. 자 발캐리 들어갑니다. 자 상대방 알렉스를 많이 써서 미니언 패거리 스턴했는데 자 이거는 올 때 이제 파이어볼로 좀 막아줘도 되고 아니면 창고블린을 돌리기 정말 좋았죠. 해골병사로 돌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죽었어. 레벨이 3밖에 안 돼.
자, 자이언트 들어오면서 미니패카 카운터.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 카운터 치죠, 제가 지금. 보시면은. 자, 파이어볼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날리는 거 정말 안 좋은 플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이 뭐 프린세스라든지 뭐 딥라인에 있는 그 유닛들을 정리하면 모를까 굉장히 안 좋은 플레이였고,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자이언트를 페이트로 뒤쪽에 이제 가는데, 자 이렇게 머스크병까지 맞춰주는 파이어볼은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그렇죠, 상대가 만약에 여기서 미니언 패거리를 같이 들어왔으면은 막기 힘들었을 거예요. 파벌이 빠져서.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 수 없게끔 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있었으면은 힘들었을 텐데. 자, 자이언트 어그로 끌기. 아 이거 굉장히 좋아요. 바이키 상대 진영에다가 어그로 끌기. 계속해서 어그로 끌기 때문에 적 진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이언트로 굉장히 좋았다. 자 이렇게 해서 1034점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어땠어요? 원래 5개로 하고 마지막 6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터지는 것만 보여줘서 마지막 하나 더 넣었습니다. 자 아직도 5판이 남아있어요. 1132점을 향한 저희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게임을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 레벨 절대 높은 레벨이 아니거든요. 저 레벨 가지고도 충분히 아레나 4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면서, 제가 엄청나게 뭐 많은 고급 스킬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어그로 끌 때 확실히 어그로 끌어주고, 처음에 기다릴 때 눈치 싸움하다가 가르기, 창고블린으로 특히 가르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죠. 그리고 자이언트 뒤에 미니패카 하면서 좀 빨리 달려야 될 때 미니패카로 밀어주는 플레이, 뒤쪽에서 머스킷병으로 빵빵빵 요 플레이만 해준다면 여러분들도 아레나 4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부 보시면 이제 완벽하게 제 채널에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아레나 4. 와우. 그러면 아레나 4부터 5, 6, 7, 8 와우 다전설. 그거는 솔직히 좀 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많은 공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교육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확실하게 제가 잡아주는 포인트를 좀 잘 캐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어드밴스 강의 하나는 자이언트로 어그로를 끌어서 상대 진영으로 그러니까 본인 진영으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진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플레이도 필요하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3부에서 봬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